여러분들 지금 뭐 팬데믹 기간인데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게 팬데믹 기간도 상당히 어려운 도전과 과제가 많은데 팬데믹 끝난 다음이 더 어려운 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초전이고 팬데믹 끝난 다음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책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전의 세상은 잊어버려라.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가 광폭하고 격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은 교회 혹은 선교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제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 11월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비대면 공개 포럼을 여기서 우리가 남가주에서 했습니다. 12명의 강사를 모시고 전체 기한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 다음에 그 강의하실 분이 민종기 목사님하고 정성옥 박사님인데 이분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미래의 비대면 공개 포럼의 강사로 같이 참여하셨고 또 필진 가운데 또두 분이 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그 책이 동년 출판사에서 출간되어서 이미 시중에 지금 나와 있고 학교 근처에 있는 복음사에 지금 책이 한 200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팬데믹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죠. 그 팬데믹이라고 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차 팬데믹은 1968년 홍콩 독감이고요. 2차 팬데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소위 돼지 독감이라 그러죠. 그리고 3차 팬데믹은 이제 작년에 발발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발병한 대표 전염병을 한번 차트로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918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957년에 아시아 독감, 1968년에 홍콩 독감, 1997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AI, 그리고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그리고 코로나19. 그 1918년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스페인에서 일어나서 스페인 독감이 아니고 스페인에서 그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인플루엔자에 관한 거, 스페인 독감에 관한 것을 기사화하면서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붙어버렸어요. 스페인이 발발한 게 아니고 1차 세계 대전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스페인 독감이 발생하였고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세계 대전이 빨리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 경보를 한 6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한번 그 단계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5단계가 대유행 임박 단계죠. 최소 2개국에서 인체 감염 발생되어지는 단계고요. 그리고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개 발병지 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유포되어져서 전 세계가 지금 락다운 당하는 바로 그런 단계, 최종 단계죠. 6단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1년 이상을 끌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전염병과 관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엔데믹이에요. 이건 감염병 주기적 유행이라 하고 의미는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데믹인데 이건 감염병 유행 단계죠. 그래서 에피데믹은 팬데믹 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어를 지칭하고요. 그리고 팬데믹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앞에서 방금 제가 보여주었던 차트의 최상위에 있는 6단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독일 그 사회학자 울리백이라는 분이 계셔요. 위험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험 사회의 도래를 이미 전망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폐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문화 공간, 사회 공간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1997년에 이미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험 사회로는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하면 위험이 더 커지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위험이 증폭한다는 겁니다.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어 위험이 글로벌화되며 유비쿼터스, 편재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는 주장을 이미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한 국지적으로 그 하나의 어떤 병균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자연 환경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로컬 지역에서만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점점 증폭하면서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그러한 전망 혹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울리백이 1997년에 위험 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미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 거고요. 그리고 판옵티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죠. 최근에 지금 뭐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논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업무론 차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어지는데 그걸 이제 인포데믹이라 그러죠. 이게 전염병인데 어떤 전염병이냐? 거짓 정보.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면 이러한 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거짓 정보나 아주 이상한 그런 정보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공포가 확산되어지게 되죠. 그 공포가 확산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겟팅하는 소위 희생자를 찾게 되어지는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추적하다 보니까 적군과 아군을 나누게 되고 피해를 구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희생자를 삼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악담을 하고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인포데믹이 아주 심각하게 되죠.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플러스 데모스라고 한그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역병이 창궐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더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러한 문명 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것을 예언을 했죠. 전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좀더더 민주적인 사회로 갈 거냐,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통제 사회로 갈 거냐, 이러한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죠. 그 파노프티콘이란 말은 누구나 통제 가능한 감옥과 같은 사회를 말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의 그책 가운데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시 사회, 통제 사회, 파노프티콘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노프티콘이라는 것은 전시안처럼 한 곳에서 전체를 다 관찰하고 컨트롤하고 소위 이제 감옥과 같은 구조죠. 감옥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 컨트롤 타워에서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볼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옵티콘 이론은 미셸 푸코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였던 제르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건축 양식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가 통제 사회로 갈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세계 도전에 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인간은 바이러스가 기생하기 너무나 좋은 블루오션인데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전 세계가 락다운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없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더 인간됨에 관한 것,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것, 영성에 관한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 크리스찬을 떠나서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인간됨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망한 전 세계 의료 종사자 수가 이게 10월달 통계입니다. 10월, 작년 10월 통계면 7천 명 이상입니다. 여기는 의사, 간호사가 다 포함됩니다. 확진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다가 목숨 잃은 의료 종사자가 7천 명 이상이에요. 아주 전문 인력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발 밑에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요. 흙 1g에 100만 종 이상의 세균이 기생합니다. 실제 우리의 내장기관, 특히 뭐 작은 창자든 큰 창자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가 같이 기생하면서 음식을 분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세균 덩어리예요. 그리고 발 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세균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우리의 시각을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돌리면 우리의 지구는 너무나 작은 천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 밑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세상도 있고, 우리의 시야가 보지 못하는 우주 저 바깥 공간의 세계 속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뭐냐 이거죠. 그 예를 들면 태양계 전체 질량 중에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9.87%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0.13% 중에 목성과 토성이 90%를 차지해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작은 천체인지 아시겠죠? 태양계 속에서. 우주도 아니고 태양계 전체 속에서. 그런데 그 70억 혹은 80억 인구의 한 사람이거든, 우리는. 우리라고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 팬데믹 경험하면서 인간됨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유노멀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미래학자들이 이제 이런 용어를 개발했죠.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사실은 유노멀이란 것은 사실 경제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미래학자 짐 데이트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사회가 그 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이런 신조어도 나왔죠, 한동안. 그래서 이 유노멀 시대는 새로운 표준, 삶의 조건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우리는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회 모든 시스템이 교육 환경, 삶의 여건, 문화 패턴, 소비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어떤 역학관계, 또 어떤 그 무역 패턴, 이런 것들이 그 변화된 상황에 다 맞춰서 지금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변화는 지금 계속, 온고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팬데믹이 중지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사회로는 못 돌아갑니다. 왜? 사회는 이미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재편되고 있고,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표 가운데 뭐가 있냐면,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그 인터벌이 좁혀지고 있는 거 보셨죠? 여기 보시면, 1918년, 1957년, 1968년, 1997년, 2003년, 2009년, 2020년. 그 인터벌이 점점 좁아져요. 그 팬데믹이,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2의, 제3의 팬데믹은 안 오냐? 그런 보장이 없고, 왜이 팬데믹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인간들의 삶의 여건들이 점점 확장되어져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태 환경 자체가 계속 침식당하는 거죠.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정식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활동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전에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났죠. 그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그 교통망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팬데믹이 발생되면 그 지역의 문제로 끝났어요. 근데 한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되게 되면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생태 환경 파괴가 지금 심각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부메랑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 인간이.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이 실험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함께 공생하고 그들을 잘 우리가 끌어안고 청지기로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뿌린 죄악의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다시 예, 피드백으로 그냥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개인 라이프 스타일, 교육 환경, 문화 소비 패턴, 사회 서비스 방식, 사회 시스템, 세계 경제 구조, 국제 정세.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 풍경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가죠. 이미 다 바뀌어버렸고, 세상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압력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 어디냐? 제가 생각한 교회입니다. 선교 기관이고. 왜냐하면 교회는 이것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IT 쪽은 팬데믹이 급습하기 전에 이미 재택근무로 다 전환했습니다.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팬데믹이 오든 안 오든 그들의 그 어떤 그 직업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만 교회는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는 맞닥뜨렸고 그게 지금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출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타운, LA 코리아타운 그게 100명 미만의 교회 50%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근데 이게 큰 교회는 나름대로 인력이 있고 재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막으면서 갈수 있겠지만 소형 교회, 중형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자, 세계적 전염병은 사회와 세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14세기 중세 유럽 봉건 제도를 무너뜨린 게 흑사병입니다. 왜 흑사병이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냐? 소위 노동 인구가 이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이게 봉건 제도는 뭡니까? 노예 시스템이잖아요. 농노라고 하는 그 일종의 노예 기반의 사회잖아요. 근데 그 노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어 나가면서 이 봉건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인력들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니까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천년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스페인 독감. 자, 이것들이 역사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죠. 지금 상황이. 하나의 어떤 지역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락다운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와 문명의 심각한 변곡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트랜지션을 촉발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회, 그 디지털 사회의 모습을 한번 제가 봤는데, 코로나 이전에 오프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잖아요. 개인화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죠. 서구 문화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다 지금 뭐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 회의도 온라인. 온라인이 이제 주종을 이루게 되었고요. 온라인,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지금 심각히 지금 전환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이미 서구 문화 때문에 개인화되어지다가 이제 초개인화되어지게 되죠. 점점 이제 연결되는데 이 점점으로 돼 있는 그 개개인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사회의 모습은 온라인 가상 세계. 이커머스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자상거래죠.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 그래서 지금 기존의 모든 백화점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그 온라인 배송 지금 뭐 모든 음식을 이제는 온라인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스마트 뱅킹 핀테크.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목록들은 비접촉 비대면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거기에 받쳐주면서 사회의 모든 변화를 지금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개인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도
삶의 패턴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예, 라인업 조율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온라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점점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 각기 다른 분야로 따로따로 발전해왔던 이 세 가지 영역, 그것이 뭐냐면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정보통신, 이 세 가지가 이제는 융합을 하게 된 거예요. 융합. 융합을 하면서 이게 변화 양상이 아주 그냥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심각한 변화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주기가 상당히 단축, 빨라진 겁니다. 5년 혹은 10년이 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팬데믹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생체 리듬은 이런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근데 이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데 우리는 그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생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또 디프레션이 심각히 와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요. 가정도 많이 무너졌죠, 지금. 왜냐하면 좁은 그 가정 공간 안에 가족들이 다 뭉쳐 살기 때문에 그전에 저 뿔뿔이 흩어지다가 이제 헤쳐 모여 해가지고는 요새는 그 집값 안 떨어지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제 큰 저택 같은 집을 사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고 거기에서 오피스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집이 이제는 오피스룸이 돼버렸어요.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우리 그 남가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변화시켜주고 있고요. 화상회의, 뭐 업무 메신저 게임,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요새 최근에 유행이죠. 왜냐하면 집에서 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신기술은 뭐 빅데이터, 5G, VR, 가상현실, AR, Augmented Reality에서 증강현실. 그 인공지능, 개인화, 영상 플랫폼, 화상 인프라, IT,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업자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사이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 느끼고 계시죠? 부의 재편이요. 심각히 양극화되고 있는 거 아세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 속에 굉장히 많은 부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디클라인 돼가지고 예, 극빈층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10대 90 정도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99.999, 0.00001 정도의 그러한 가 양극화가 심각히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느냐. 머니, 돈, 권력, 파워, 테크놀로지, 나리지, 인포메이션.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회가 과연 인간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입장이. 자, 물리적 공간에서 언택트입니다. 언컨택트죠. 이제 언택트는 컨볼리시 같은 단어지만 언택트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언컨택트죠. 비접촉, 비대면 이런 단어고요. 가상 공간에서는 초연결로 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물 인터넷 아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그 초연결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가 융합, 초연결, 가속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공유, 이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더 연결이 점점 촘촘하게 연결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 접촉을 통한 연결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이에요. 물리적 접촉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소셜 디스턴스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온택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언택트 산업 육성과 광화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이동 시대에서 접속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 공간이 무한한 디지털 가상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최근에 각 교회 교세, 성도의 수는 뭡니까? 물리적 공간 속에 회집하는 성도의 수가 아니고
예, 그 설교라든지 이것을 접속하는 성도의 숫자로 지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그 정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교회, 당연히 인적 자원, 재정적 지원이 되어지는 소위 좀 부자 교회로는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접속하는 비율은 점점 세지는데 소형 교회 그리고 중형 교회 뭐 이런 교회 예를 들면 재정적 지원이나 인적 자원 IT 쪽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교회는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상 공간 속에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교회 양극화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또 그런 어떤 그 비접촉 비대면을 통한 신앙의 공유, 설교의 공유, 그리고 어떤 성도의 교제를 한다 했을 때 진정한 성도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이야기를 느슨한 연대, 혼자와 함께 중간 지점에서 비접촉 비대면 사회 속에서 홀로인 것 같은데, 나 집안에 지금 뭐 재택근무도 하고 집안에 칩거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는 상당히 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자, 이제는 기업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가정 재단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셋업해 주고 가정이 하나의 작은 성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교회는 큰 단위의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단위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지금 심각히 해체되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해체는 더 심각히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가정 중심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학교도 지금 이제는 그 캔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러닝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도입해가지고 지난 1월에 하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100% 온라인 다 지금 수업을 전환하였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바꿨는데 내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부 공사한 게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폐합해서 소위 블렌디드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을 제공하자 해서 모든 교실을 스튜디오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 두 개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개 국에서 주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들어와서 화면을 통해서 그분들의 얼굴이 보여지면 온 캠퍼스 학생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자연적으로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이 변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목회는 가정이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사역에보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교는 크리스천 가정사역학과를 신설하려고 모색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소그룹 중심의 대안 교육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뉴노멀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그 단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체계의 오래된 표준과 달리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 표준을 이야기하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터벌이 좁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2, 제3, 제4의 팬데믹 계속해서 인류를 급습할 기회가 점점 예,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뉴노멀과 함께 생각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뷰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뷰카는 각 중요한 단어의 이니셜 단거예요. 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복합성, Ambiguity, 모호성. 그래서 그 이전에 고체 사회라고 한다면 모든 게 픽스되어 있고 전통과 어떤 규정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하나의 사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동적 사회, 혹은 액체 사회라 그러죠. 지금은 또 바우만이 이야기하는 액체 사회, fluid. 그러니까 액체처럼 하나의 컨테이너 속에 있으면 그 컨테이너에 맞춰서 사회가 바뀌는 것처럼 유동 사회란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굉장히 모든 표준이나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시대 환경에 따라서 출렁이면서 바뀌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늘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영어 단어의 한 단어씩 이니셜 따가지고 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카의 그네 가지 특징을 보면 변동성,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죠. 불확실성, 미래 상황에 변수가 많아 예측 불가측하다. 복잡성,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복잡 세계, 복잡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호하다. 현상이 뚜렷하지 않고 판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는 언제든지 그 변화에 우리가 그 탄력성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스프링처럼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재를 필요한 사회가 됐고요. 불확실성에는 이제 에질리티 해가지고 민첩성이 필요하고 복잡성에는 단순한 사고, 단순한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우리가 어떤 지적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나하고 관계없어 이게 아니고 어떤 변화가 어떤 트렌드가 사회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아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 생각 자체가 넌센스인 게 교회는 끊임없이 바깥 사회와 연동되어 있고 바깥의 여러 요소를 통해서 교회는 심각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교회라고 울타리 속에 우리가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언어는 다 소통되어지는데 교회 바깥만 나와서도 사실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목회자의 그 문제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에는 목회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빈도는 많은데 목회자가 늘 교회 세팅 안에서만 사역을 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둔감해져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쓰고 있는 우리 용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면 용어에 통일이 되어 있느냐, 컨셉에 통일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뭐냐, 중생이 뭐냐, 칭의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사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들께. 다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겁니다. 성경적인 그 데피니션이 분명히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놓여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사회도 유동적이고 우리 신앙도 유동적이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게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어의 통일이 안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려는 마음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민첩성은 어떤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기민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함은 사고 및 행동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의 그 북극성 혹은 어떤 분명한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비전이 흔들리게 되면 너무나 세상이 복잡해서 판단도 못해, 결정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호기심, 현재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역량, 이게 분별력 있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처럼 숙주의 해로운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1%에 불과해요. 그 1%의 코로나19도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21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억 가지 바이러스 유형들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겠죠? 네, 몇 퍼센트, 1%에 불과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자마자 사람이 무너지고, 사회가 그냥 시스템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락다운 당하는, 이게 얼마나 취약하냐, 그죠?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팬데믹은 개발과 발전의 탐욕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문제가 아니고,
팬데믹을 유동, 그것을 유발시켰던 가장 근본적 문제가 뭘까? 우리 속에 있는 일종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탐욕. 이 문명이란 이름으로 야만의 짓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문명이란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다른 어떤 생물들, 동물들을 그 생명성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에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 영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도 저는 희망을 갖는 기관은 유일한 기관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이 탐욕 바이러스를 나름대로 잡아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빨리 제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슬라보의 지젝이란 분이 철학자입니다. 동굴권의 그 철학자인데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 무자비하게 착취해온 인류에게 내린 잔혹하지만 정당한 처벌이라고 코로나19를 그런 식으로 데피니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그 서클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생태계,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감염병 매개체, 뭐 모기 진드기 이런 그 기후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 빙산이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그 툰드라 동토 지대에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이것이 툰드라 지대가 녹으면서 그 오랜 수억 년 동안 예, 그 얼음 땅에 묶여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예, 그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그게 썩기 시작해요. 썩으면서 거기서 뭐가 올라오느냐? 메탄 가스가 올라옵니다. 메탄 가스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해요. 지구 온난화를 더 증폭시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간이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한 슈퍼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태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염병을 소위 전달해주는 모기, 진드기, 설치류, 쥐 같은 거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메뚜기 떼도 지금 접촉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덮쳤죠. 중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현상이 뭐냐? 유기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간이 안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 기후변화죠. 기온, 강수량, 대기오염 등 변화, 사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인간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로 환경이 심각히 파괴되고 있죠. 그 파괴된 환경 때문에 인간은 다시 고통을 당하는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 목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 인류가 지금껏 걸어온 방식대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우리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캐타스트로피, 대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류 멸망 100초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100초 전. 인류의 파국을 알리는 시기가 있는데 100초 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어떤 점에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좋은 하나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생각, 사고의 패턴을 바꿔주는 그러한 그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인류가 만들고 영위해온 시스템이 지난 자기 모순과 지금 자기 모순과 자기 파괴 성격을 완벽하게, 확연하게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우리 생의 터전, 자연을 돌아보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발원지는 중국 우한이지만 근본적 진원지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인 탐심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란 말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은 피조세계를 억압하고 파괴하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보호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명령은 보호자 혹은 청지기로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자 요청인데 이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형상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형상 회복만이 오고는 세대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이다.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아주 잘 자라야 될,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 갓 이미지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상처나 있고. 이 상처나고 망가져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고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기는커녕 예,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생기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하고 완전히 달리하는 거죠. 그럼 그런 교회는 사실 존재해서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또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줄 거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한 분도 만나보지도 없는 타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될 인더 퍼슨, 내적인 사람, 안 사람, 혹은 형상,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줄 거냐.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데 이 사명만 잘 감당해도 세상이 참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신학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십자가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 신학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서로 상보적 관계 속에서 같이 발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십자가 신학 아시는 것처럼 적색은총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태 환경 속에서 피조물을 잘 다스려서 그들과 공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혜택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리스폰스 하는 하나의 그 방식인데, 이 창조신학은 많이 좀 우리가 조금 얕게 본다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면이 있죠. 그래서 창조신학과 연동되어지는 게 생태신학입니다. 이코테알라지라고 하는데, 생태 환경을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직 수익에 관한 문화명령이죠. 하나님의 샬롬과 구원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탐욕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된다. 이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이죠. 죄악으로 하나님 형상이 어그러진 인간과 재난으로 무너지고 황폐한 세상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질서로 복원하시는 운동인데,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일당 가운데 파송해 준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교회 실질적 대응을 한번 몇 가지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교회론의 재정립이다 생각합니다. 이제껏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지배해왔던 교회론은 너무나 그 관료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의 관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필요한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역,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영역을 너무나 인위적으로 재단하다 보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은 도대체 어디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대형 교회는 예배의 시간을 초단위로 다 잽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모든 걸다 재단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이죠. 인위적이고. 그럼 성령께서는 도대체 인간이 짜놓은 각본 따라 움직이는 분도 아닌데, 그럼 어느 영역에서 성도와 만나고 어느 영역에서 교회에서 활동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더 유기적인 또 내면적 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직적, 내면적, 제도적 교회는 사실 본래는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초창기 서신을 보시면 이글레테리안 평등지향적 공동체였어요. 평등지향적 공동체는 뭐냐?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카리스마타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형태로 있다가 이단이 발흥하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준동하고 로마 제국의 바퀴가 돌아오면서 좀더 조직적인 제도적인 교회로 서서히 바뀌면서 장로, 집사 그리고 뭐 그리고 감독 이런 그 직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직분이 생긴 건 아니고요. 은사 중심의 교회로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도와주는 평등지향적 교회였다가 직제가 생기면서 조직화된 교회로 거의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관료화되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영적인 탄력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로마 가톨릭을 우리가 좀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면서 사실 이 현을 짚었는데 우리 개신교가 어느새 로마 가톨릭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생각하고요. 그 결과 관료주의고 세속적인 정신, 심지어는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한 괴이한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무시되고 약화되었던 유기적, 내면적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확립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직적, 외면적, 제도적 교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을 살려내고 좀 더 유기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 질서가 좀 확립될 수 있는 또 민주적이고 누구나 의사를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교권주의가 심각한 우리 그 개신교의 맹점이고 폐단이라 생각해요. 성직자가 누굽니까? 라고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만 성직자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한데 사실 그 성직주의는 종교개혁자를 타파했던 로마 카톨릭의 아주 폐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구나 다 성직자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잡, 직장, 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직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직자 하면 목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만 성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이론이 우리 안에 이게 구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 보니 로마 카톨릭을 다시 제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누구나 다 성직자들입니다. 일상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온라인 예배. 오프, 온, 올입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영이신 삼일째 하나님은 예배의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소위 예배 장소에 논쟁이 붙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어딥니까? 예, 이 두 지역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린 공간하고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그 현장 사이에 갈등을 그것을 끄집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공격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단 말이죠.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로컬리티, 지역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니고 전 세계 우주 전체를 전체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로컬리티, 그게 너무 두지 말라.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세워서 나간 것이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내세워서 나갔던 이유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법궤를 들이밀면서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탈취당한 거죠. 자, 진리란 것은 뭡니까? 이 소위 포멀리티, 포멀리즘, 형식주의를 탈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주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객을 본말을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예배 공간에 대한 신화와 편견을 깨뜨리신 주님은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잘 강조해 주셨고요. 주님의 관심은 예배 공간,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음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이슈가 뭐냐? 온라인 예배 과연 이것이 정당한 예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화해가지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다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더라도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험양하시는 예배일 수 있다. 예, 장소주의를 타파하는 거죠. 영어로 성령께서는 모든 전 세계 같이 편만하게 계시잖아요.
다행히 오늘날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지금 여기 목회자분이 계시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앞으로 그 팬데믹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교회 오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인간의 그 습관이라는 것은 2, 3개월이면 픽스된다고 해요. 이미 우리가 1년을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지켜보고 교회가 그렇게 지금 맞춰서 재편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다시 극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교회로 돌아올 성도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퀘션마크입니다. 상당히 많이 그 퍼센트에 떨어질 거 생각하고요.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돌아오려고 하는 고령의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수 있는 성경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공유하는 그러한 예배 현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나 블렌디드 방식의 예배 방식도 성경 공부 방식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드린 오프라인 대면 예배에 비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스킨십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겠죠. 또한 교회 운영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 볼때 헌금이 대폭 줄어드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도 여전히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오프라인 대면 예배보다 본질적으로 저급한 또는 합당치 못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온라인 모임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 문제보다는 교회의 어떤 본질 문제, 예배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정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심각히 고민을 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되어야 하겠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친밀도,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그 문화 더 강화될 건 분명한데,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드린 공적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성도 양육과 성숙을 위한 제자 훈련, 그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과 같은 공적 사역을 힘있게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심적 교회에서 구심적 원심적 교회로 가야 되고요. 바이러스 사태가 교회적, 사회적으로 준 가장 충격은 비대면적 사회의 도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행동이 습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 3개월인데 이미 우리는 1년 동안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로는 못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고요. 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옵션이 문제가 아니었고 당연히 교회는 와서 물리적 공간 속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지극한 하나의 표준이었고 기준이었다면 이것이 팬데믹 상황 속에 다 흔들려 버렸어요. 뉴노멀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본질로 하는 교회에 있어서 비대면적 사회의 도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기론 목사는 자신의 책 다시 교회가 뛴다 해서 1만 명이 모인다는 말에는 거꾸로 흩어진다는 의미도 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돼야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돼야 한다. 1만 명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목회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은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전체도 교회이지만 You are the church, you are our church라고 하는 당신도 지금 걸어다니는 교회고 선교 현장이고 선교 센터고 그리고 가정도 그렇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성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제는 종말론의 재정량은 아마 우리 정성욱 박사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프랙티컬한 그 리스폰스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영상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실제적인 이런 인력이 없으면 마음은 원하는데 목회자가 이것을 준비가 안 돼요. 목회자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교는 저희 학교는 비인 미디어 테크놀로지 학위 과정을 개설할 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분들의 몸값 비요 굉장히 비싸요. 사역기를 모시기가 교회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재정도 지금 부족한데 이런 전문 사역자를 하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러한 그 사역의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할수 있는 영상 미디어 사역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런데 기술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목회가 요구되어 진다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리트러시. 소위 그 IT의 세계 속에 접목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그 글을 쓰거나 그 습득하는 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듯이 디지털 세상,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점점 이게 세상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리트러시를 우리가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배, 성경 공부, 각종 모임을 어떤 상황에도 가질 수 있도록 블렌디드 혹은 하이브리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음성 큐티 녹음화해서 모든 성도에게 각종 SNS를 배포하는 것도 현재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 아주 좋은 결과, 열매들이 많아서 음성 큐티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 보내기 운동,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영적 거리를 좁혀 나갈 수도 있고요. 환우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준비와 배달로 소외 계층을 돌아보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예 드문불출하십니다. 돈이 많은 자녀가 있는 집안은 아예 딜리버리를 아예 해요. 그 집안에 부모님 댁에. 아예 이분들은 바깥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지금 그좀 병약한 분들, 육체가 허약하신 분들, 노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이죠.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고. 근데 교회가 그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디프레션을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도와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계단 및 가정 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자녀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저는 밀레니엄 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죠. 그다음 밀레니엄 세대, 그다음 세대가 Z 세대입니다. Z. 그래서 베이비 부모 밀레니엄 Z 세대, G 세대는 미미미 세대입니다. 나만 알아봐 달라고.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 자기의 어떤 주관적 라이프.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떤 그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죠. 우리 세대 그 격차가요. 나이는 점점 이렇게 좁아드는데 그 나이가 좁아든 만큼 그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한 집안에 있어도 여러분들 어떤 이슈로 가면 대화를 해보시면 이게 생각이 다를까 하는데 디지털 문화가 이제 급습하면서 아이들이 저희들은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자녀 세대는 모든 게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변화하는 화면에 맞춰서 뇌 구조가 지금 그렇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 구조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자녀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셨을까요? 이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앞으로 제가 생각해 넓은 공간, 넓은 예배당 있는 교회가 오히려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기 힘들어져요. 공간 개념, 물리적 공간 개념은 점점 현재 약화될 거고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되어지는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커머셜 빌딩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중요하지 않, 플랫폼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인터넷 수업을 하게 되고 세계 최고의 강사들을 교수로 초빙할 수가 있고 4년 동안 세계 7개 도시에서 대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합니다. 엄청난 가치의 부동산이 필요가 없죠. 그 유지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IT의 그 기업들은 과거엔 건물을 소유를 했습니다만 건물을 이제 소유를 하지 않고 그 건물을 렌트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하면 그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다 투자해요. 복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광활한 캠퍼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 비용으로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는
이 미네르바 스쿨 개념도 이제 나오고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주일만이 아닌 주중 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의 재능 기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신앙과 신학 컨텐츠 개발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특별한 필요를 제외하면 컴퓨터나 휴대폰 앞에서 긴 시간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를 보더라도 그들은 15분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치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드 아시죠? 테드, 테크놀로지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디자인 이세 이니셜 첫그 영문의 이니셜을다가 테드라고 하는데 테드의 강연을 보시면 16분입니다. 16분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그 템퍼런스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 능력이 16분이란 거예요. 16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딴 데로 그 채널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다 지금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다 달라요, 문화가. 그리고 7분 성경 공부 가능합니다. 뭐 30분, 1시간만 투자해서 되는, 뭐꼭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액기스만 잘 해가지고 잘 딜리버리 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바람이 불때 항해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위기인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항해를 못하죠. 항해를 하려면 바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위기란 것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온갖 위험과 도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업앤다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교회가 이때까지 존속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우리에겐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굿찬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과 물고기의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 그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곳에 서서 벗어나거나 활용하려면 스스로 물 위로 올라와 우리가 있는 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공기를 마시고 물 속에 있는 고기처럼 그렇게 물 속에 있다가 물 바깥의 환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럼 물 안이 얼마나 아늑하고 편한 공간인가를 물 바깥을 나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누려왔구나 하는 것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됨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목회가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렇지 않은 인재 양성.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 외형적 성장. 그리고 교회 시설과 건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재정의 한 10분의 1, 10분의 2, 3, 10분의 5 정도, 뭐, 많은 말은 좋은데, 그 재정을 인재 양성하는 데 투자했으면, 지금 교회, 한국 교회는 아마 새로운 역사를 썼을 거예요. 선교 역사도 새롭게 썼을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목회자하고 또 선교사님만 양성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재정을 만약 투입했다면, 한국 교회 지금,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